제발. 안녕하세요. 경북 경산에 사는 50대 엄마입니다. 다정하고 애교 많던 우리 막내딸이 1년 사이 달라져서 너무 달라졌어요. 딸릴릴릴릴. 딸. 아이, 와 이리 전화가 안 되는데. 나중에 할게. 뚝. 딸릴릴릴. 아이, 전화한다면서 벌써 이틀이 지났다. 배터리 있다. 끊어라. 20살 되고 대학교 인근에서 자취하는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요. 아이, 술 먹는데 와 전화했나? 딸, 얼굴 못 본 지가 벌써 한 달째다. 아이씨, 나 집에 안 간다. 내는 엄마 안 보고 싶다. 학교 생활 대신 술만 주구장창 퍼마시더니 심지어는요. 저기 서혜민 씨 어머님 되십니까? 아, 예, 누구세요? 아, 경찰인데요. 지금 따님이 시비가 붙어서 당장 경찰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애교 딸에서 사고 뭉치 딸로 180도 달라진 우리 딸 좀 안녕하세요 해서 제발 돌려주세요. 아이고. 예. 갑자기 왜 애교 딸에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저 뭐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던 적 다들 있었죠? 최근에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아, 왜요? 엄마가 자꾸 저한테 시집 가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사실 남자가 없다. 그랬더니 안 믿으시는 거야. 웃기지 말하면서 네가 남자를 우습게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면서 남자를 우습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막 울면서 친세 없다. 그랬더니 엄마가 아 그제서야? 아 네가 친세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화해를 했어요. 저는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딸한테도 뭔가 스트레스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제가 싸움하고 경찰이라고 제가 옛날에 연습생 때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고민을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내가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얘기인지 알고 안 돼! 가서 파타! 이렇게만 하니까 듣지도 않으시고 네, 엄마한테 전화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180도 달라진 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어머니 고민의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근데 딸이 그 정도로 그렇게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네. 착하고 남도 배려 잘하고 배지는 할머니인데 따뜻한 것도 사드리고 항상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 받는 착한 딸이었어요. 오늘 벌써 어머님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 거지. 아이고. 그동안 많이 쌓이신 거지. 그렇죠. 네. 그런 그러니까 아이가. 자취 후에는? 자취하면서 달라졌어요. 죄인데 전화도 안 하고 전화하면 피하고 밤새 뭐 했냐면 밤새도 술 마시고 잠도 못 잤는데 끊으라 그러고. 뭐 양을 많이 마시나 봐요. 예, 매일 뭐 네다섯 병씩 마시고. 아, 소주 네다섯 병? 소주요? 많이 마신다. 아니 학교 생활에 지장은 없나요? 그러니까 강의 못 가고?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래 3주째 학교를 못 나오고 있어서 제가 너무 3주째? 속이 상해서 전화를 했는데 배터리 없다 끊으래 하고 그래 또 끊어보고 그래. 아 학교를 안 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 아니 네. 아까 사연에서 그 경찰서 얘기 나오던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술 마시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또 경찰관인데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끊으라 나중에 이야기 되는데 밤새도 잠 못 잤대 신경질 난다 하면 툭 끊어봤어요. 매일 그렇게 술 먹으면 사실 뭐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 충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 네? 그러면요? 첫째 언니, 둘째 언니인데 용돈 돌라고 전화하고 그래도 뭐 한 달에 지가 2,300씩 가가지는 것도 모르고 2,300씩 가가지는 것도 모르고 어머니 한 달에 얼마요? 2,300씩 대학생이? 네, 첫째. 이건 좀 심한데요. 근데 지금 형편이 넉넉하신 편이에요? 지금 나라 돈을 받고 있는데 지가 뭐 그 수급자로 생각하는데 그 심각성도 모르고 자꾸 술 마시고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나친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딸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엄마 말대로 지금 180도 달라진 거는 인정을 해요? 네, 제가 생각해도 20살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집이란 데가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해. 뭔가 혼자 있고 싶은 친구 엄마가 불편하다. 네, 친구들이 더 좋아요.
아니, 아니 친구가 좋지. 그렇게야. 근데 엄마가 왜 불편하다고? 제가 뭐 잘못을 하면은 이유라도 물어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유를 안 묻고 다 네가 잘못했다 이러니까. 무조건. 저는 솔직히 기분 나쁘지 자식인데 저도 저 표현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네. 그 엄마는 딸의 입장을 좀 듣고 네. 내가 왜 이렇게 술을 마시는지 그 얘기를 네. 충분히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니까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하는 게 엄마로서는 당연한 거 그렇지, 아닐까요? 걱정되니까. 미성년 때도 술 못 먹었는데 이제 스무 살 때 술 먹을 나이 아니 이럴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 미성년자 때 못 먹었다고요? 네. 예. 아니 그런 이유로 당연한 얘기죠. 그런 이유라면 이제부터 술 먹을 나이가 쫙 펼쳐지잖아요. 몇십 년이. 네. 그럼 나눠서 먹으면 되지 그걸 급하게 지금 다 먹어야 돼요? 뭐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라 하니까. 근데 이제 알아서 하는 것. 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학교 생활에 지장을 조금 준다고 아까 들었는데 요즘에는 학교 잘 다니고 있어서 8월 달에 남자친구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10월 달에 입대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입대하면서 부탁했던 게 학교도 잘 다니고 술도 좀 줄이고 엄마한테 좀 잘해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2개월 사귀고 그 남자의 네. 말을 듣고 있다. 멋있네. 멋진 사랑인데. 다 그렇게 받으면서 함부로 엄마한테 말씀을 하는 거는 조금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뭐 잘못된 건 맞는데 저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다가 엄마가 지원을 확 끊으면 어떡해요? 끊으면 뭐 저 알아서 되겠죠. 끊으면 뭐 저 알아서 되겠죠. 아니 그 저도 대학교 때 술 좋아해서 호프집에서 알바하면서 내가 먹을 술도 내가 돈 벌어서 그렇게 먹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알바 안 해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따님 때문에 좀 힘드신 것 같은데 금전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까? 합의금이 지금 뭐 천 몇백이 남아요. 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합의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저 언니하고 보태가지고 갖고 또 아직 몇백 더 남아있고 벌금도 지금 150만 원 나고 있거든요. 딸까지 내라 그러는데 제가 좀 많이 걱정이에요.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알고는 있었어요. 금액은 잘 몰랐어요? 네, 정확히는. 근데 어쩌다가 그 경찰서를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게? 제가 술을 먹으면은 자주 싸우는데 네. 친구들한테 모르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거나 이러면은 이제 제가 나서서 이런 일이 커지는 일이 좀 많거든요. 엄마가 그 빚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 거라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벌어 쓰는 돈은 아까운데 가족들이 쓰는 돈은 안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가족들이 버는 돈 안 아깝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족을 가족같이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쌍둥이인 줄 알았어? 혜민 씨가 그렇게 그러진 않았을까? 어렸을 때 친구니까. 저희가 원래 운동 선수였어요. 전부 다? 네. 그래서 뭐 다 착했어요 원래. 다 착하고. 운동 안 해도 착한 사람 많다. 어머 운동한다. 어떤 운동 했어요? 저희 둘은 유도하고 혜민은 펜싱 했어요. 1년 전부터 좀 이게 애가 좀 심각해졌어요 좀. 술 먹다가. 그냥 뭐 진짜 살짝만 부딪혀도 가가지고 외치는데 그러다가 반박하면 막 멱살 잡고 멀려도 끝까지 막 가거든요. 혜미가 워낙 엄마를 좀 힘들게 하다 보니까 집에 좀 가라 뭐 말 좀 잘 들어 하는데 말 좀 잘 안 들어요.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엄마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그 올해 2월 달에 아빠 돌아가셨거든요. 아, 아버지가 올해 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솔직히 제가 잘못을 해도 뭐 내 딸 잘했다 뭐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약간 반대로 엄마는 뭐 아빠 신경 쓰다 보니까 저랑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 건 맞지만
그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다 제 잘못이라고 하니까 엄마는. 뭔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좀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건가요? 네, 10년, 15년 정도 지나. 10년, 15년. 아이고. 그 뒷바라지를 다 어머님이. 네, 시행 간염에서 술을 많이 드시고 간강하고. 간은 경화 오셔서. 지금 저는 아까 제작진한테 언뜻 제 사연이니까 이제 들었는데 예전에 따님이 하도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셔서 고민이다 저희한테 사연을 네, 보냈어요. 뭐 보낸 적이 있어요. 네, 작년에 일 보냈는데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가지고 제가 또 이제 혜민이 고민을 이제 보냈어요. 아빠가 지금 또 술 먹고 또 그래 될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하루에 다섯 병씩 맨날 먹고 술도 많이 드시고 해서 더 악화될까 봐 술이라도 끊었으면 하는 마음에 신청했어요. 지금은 딸 몇 병 마셔요? 한 번 먹을 때 아빠보다 좀 더 많이 먹는 걸. 다섯 번 이상. 근데 이제 아빠가 그렇게 되셨는데 본인은 좀 겁나지 않아요? 생각 들긴 드는데 저도 이제 올해 진짜 두 달에 한 번 꼴로 계속 제 사람 떠나고 이러니까. 저 친구들도 또 많이 또 보내고. 친구들 보내요? 하늘나라에 간 친구 원래 네 명이나 보냈어요. 네? 네? 올해요? 아빠는 아침에 가시고 그 친구는 저녁에 가고. 아, 한날에? 네. 그래서 뭐라고 말 혼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가서 항처가 너무 크겠어요. 잠깐만. 이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좀 하나씩 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그 참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충격이 큰데 이걸 이제 스트레스 풀 때도 없고 아빠가 이제 돌아가실 때 좀 죄책감 느낀 게 있거든요. 아, 무슨 죄책감? 딸이 왜 죄책감을? 아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뭐 세 번이나 방에 들어왔었어요. 집안에 저랑 아빠랑 둘이 있었을 때. 예.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빠가 할 얘기 있다고 했는데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왜요? 그냥 피곤하다고 나가라고. 아빠 술 먹은 게 너무 싫어서 그때. 싫어서 그 모습이 싫어서. 나가라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들어와서 아빠가 네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가려 했는데 좀 아닌 것 같다. 아빠 좀 많이 아프다 이러길래 또 나가라 그랬어요. 그때도 피곤하다고. 그때 잘 몰라가지고 세 번째 때 그냥 손 한 번만 잡아달랬는데 그것도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빠가 설날 아침에 돌아가셨는데요. 차례 지내고 술을 먹고 아침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돼서 돌아가셨다. 얼마나 놀랬을까. 근데 이제 제가 뒤늦게 들은 게 밤새도록 이제 아빠가 많이 아프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가족들이 아빠 보고 병원 가자 했는데 아빠가 안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아빠랑 제일 가까웠으니까 같이 있었으면은 병원 제가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죄책감 좀 크죠. 평생 남겠어요. 그 세 번의 거절과 좀 충격이 크죠. 지금까지도 계속 그게 맴돌아요. 내가 네. 세 번을 거절한 것과 네. 그날 들어가지 않은 게. 네, 내 가족들이 이제 병원을 억지로라도 안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느껴서 그게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혼자 마음이 화가 나고 가족들한테 네. 화가 있었구나. 네. 나도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삶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혜민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수면제 가다봉이어서 가니까 엉망한 상태에서 안에 있는 거 모두 막 씻어내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더 오냐 하고 있는 상태네요. 예, 또 잘못하면 또 뭐 다른 혹시나... 길로 빠질까 봐 제 마음이 너무 아프죠. 아이고.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기억나요? 아, 그때
그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수면제 타놓은 게 있었는데 뭐 나쁜 마음 먹고 먹은 게 아니라 술 먹고 그냥 그렇죠. 자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큰일 나요 진짜. 아니 딸이 지금 말한 게 사실인 거죠? 정말 네. 조금이라도 포기할 마음에 그렇게 한 건 아니었죠? 아니. 그나마, 잠을 자기 위한 거였죠? 예, 그나마 어머니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면 잠을 자기 위함이었다고 하니까. 아버님 10년 병수발에 지금 어머니의 그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참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떤 상태이세요 지금? 친구 병원에 갔는데 내가 친구인데 그랬어요. 친구야 오늘 너 그 병원에 한 달만 입원 좀 시켜줘. 가니까 우리 병원에는 정형외과라서 안 된대. 가길래 그래 그렇죠. 정형외과는 정말 정형외과는 정말 차분하게 저희를 재밌게 이렇게 해주시면 아유 어머니 그래서 아는 동생이 와가지고 언니야 커피 한잔 마시러 가자 가길래 먹고 나가다가 그 이렇게 높은 데가 너무 밖에를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걸려가지고 인도에서 넘어졌어요. 제가 여기 골절을 양쪽에 골절을 그 배우는 진짜 입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정해 친구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워가지고 통기부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무슨 말인데? 왜냐면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오랫동안 편찮으실 때 엄마가 옆에서 병수발 다 하고 엄마한테도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마음의 문을 닫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딸 셋 중에 내 배에서 나왔지만 니만 다르다. 난 니 낳은 게 제일 후회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제 마음도 그랬어요. 제가 왜 언니들 안 그러는데 왜 저렇게 사는 게 저렇게 한 행동도 너무 아빠가 닮은 것 같고 술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그렇고 말투도 끊어라 됐대 하고 막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라. 그거는 약간 핑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사고를 치고 연락도 안 하고 엄마가 전화해도 자꾸만 끊으라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 서운하다 못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아빠가 지금 살아계셨으면 그렇게 사고치고 온 딸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싸움 났으면 이기고 돌아왔으면 됐다. 내 딸 잘했다 이랬을 것 같은데요. 했어요. 우리 아저씨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저씨는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1,000만 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요. 1,000만 원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져요? 엄마가 책임져요? 그건 이제 엄마 책임져요. 똑같네. 아버지랑 똑같네. 그 아버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 딸 엄마랑 지내는 모습 보고 밖에서 술 많이 먹고 그러는 거 보고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늘나라에서 막 응원할까요? 막 시비 붙으면 친구들 때문에 우리 딸 잘한다 막 이렇게? 아니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기숙사 쓰고 이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이후로 엄마랑 생활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아...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빠 일이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들이 사고치고 이러면은 포적 파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예. 제가 반대로 아 이렇게 할 바엔 그냥 내가 호적을 팔까 이 생각을 혼자 했었거든요. 진지하게. 장난이 아니고 진지하게. 근데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돈 필요할 때는 완전 가족이고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사실은 뭐 별로 가족 같은 느낌이 안 든다. 가족이 아닌데 왜 손을 벌리고 계속 챙겨달라고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기숙학교 보내서 서로 떨어진 것 때문에 사이가 서먹서먹해졌다면 운동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기숙학교 보내겠어요? 보내죠. 절대 안 보내죠. 그렇죠? 이게 엄마 마음인 거예요. 그래. 펜싱 열심히 배워서 엄마 마음만 콕콕 찌르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제가 한동안 계속 쉬었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밤에 저도 혼자 술을 마셨어요. 제가 술이 없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뭐 한 잔이라도 먹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거 이러다가 상담을 받아야 되나 할 정도로. 저는 스스로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도 있고 줄이려면 줄일 수도 있어서. 일주일에 몇 번 마셔? 한 두세 번 정도. 상담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아 왜요? 이거 뭐예요? 한 5-6번 정도 먹는 것 같은데. 매일 먹는 거야? 매일 마시는 거. 지금 진짜 저번 주에 3번밖에 안. 그래 저번 주부터 시작했잖아. 안녕하세요 섭외 오고 나서 얘기해야 되니까 3번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막내라 오냐오냐 하셔서 책임지는 것까지는 안 가르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냐면 아빠의 달콤한 말, 남들의 위로의 말만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친구가 생각해봐봐요. 매일 달콤한 말만 얘기하고 술값은 내가 다 내. 걔랑 매일 만나서 술 먹고 있겠어요? 아니요. 이 친구 좋은 친구야?
친구. 챙겨주고 다 책임져준 친구가 더 소중하죠. 그런 싫은 말도 진심으로 진심을 해준 거죠. 그게 엄마 아니에요? 엄마의 인생을 보내서 노동의 대가 아니에요? 그걸 혜민한테 준 거잖아. 근데 이거에 감사는 없다고요? 20살이 넘었는데 이거에 개념이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서 전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생긴 것 같아. 지금 방금? 네. 갑자기? 아니 어느 순간 그런 날이 있잖아. 근데 번거롭게도 징그럽게도 지금 이 시간이라 이거죠. 오케이 오케이. 마침.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그런 좋은 내 편, 내 친구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같이 엄마랑 소통하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그렇죠. 같거든요. 딸이 원하는 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위로잖아요. 그거 돈 들어요, 엄마? 그렇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 오늘 따뜻하게 아주. 혜민아, 그동안 엄마가 미안해. 상처받은 말했어, 미안하고. 엄마가 항상 네 편이었는데 네가 못 알아들었어, 미안하고. 엄마가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엄마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 엄마도 직갱갱이라고 너무 힘들었어.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말하기 힘들면 문자라도 대했으면 좋겠어. 사랑하고 앞으로도 항상 엄마가 네 편이 돼줄게. 사랑해. 아이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해봐요, 엄마한테. 나도 잘못했고 앞으로 술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고 솔직히 사랑하긴 한데 좀 사랑해? 하긴 하는데 하긴 하는데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표현을 잘 못했죠? 부끄럽대. 네, 좀 사랑해요, 엄마? 네, 근데 이거 맞는데 아주 대박이야. 너 지금 있다! 말해!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세 글자만 외쳐, 세 글자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다 경험했잖아요.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친구의 그런 것도 다. 나 너무 어느 상태인지 알아요. 멘붕이 오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엄마가 늘 강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혜민이가. 아니야, 엄마 약해. 어, 엄마는 강화해서 그쪽에다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혜민이 친구들이 그렇게 스스로들이 그렇게 했을 때 혜민이 마음 너무 아팠어, 안 아팠어? 아팠어. 나도 나처럼 누군가가 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까 봐 거기서 멈춘 거거든. 그냥 내가 나 하나로 아픈 게 낫지. 내가 잘못 선택하면 누군가가 내만큼 너무 아플까 봐 여기서 막은 거예요. 멈춘 거예요. 여기서 멈추고 싶지. 네. 혜민이는 이겨내야 돼. 일을 안 불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매일매일 그 친구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재밌는 걸 생각해. 될 수 있으면 자신과 좀 싸워줘야 돼. 그리고 엄마는 강자가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약속 해줘. 어떻게 하겠다. 뭐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록 노력할게. 술도 일주일에 아까 말했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을게. 돈은? 네. 돈은 그거는 이따가 둘이 좀 얘기 좀. 뭐라 그랬어? 둘이 좀 따로 얘기 좀 하지. 아니 여기서 얘기해. 우리 다 지켜볼 거야. 술값은 혜민이가 벌어서 먹어. 그래. 어때? 네. 오케이? 네. 우리 지켜본다. 그래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고 했으니까 혹시나 이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이 우리 혜민이 술 먹는 거 보면 오늘이 그날이니? 얘기할 거다 아마 너. 귀찮아서라도 안 먹을 거야. 우리 진혜성 씨부터 네. 고민인지 아닌지. 아직 어려서 좀 고민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나면은 분명히. 예. 제가 한 20년 떨어져 살다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새 엄마만 봐도 눈물이 나요.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나중에 혜민 씨가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내 나이가 됐을 때. 고민이다.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에 충분히 공감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오, 4, 3, 2, 2, 1, 그만!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첫 번째 고민. 자, 200명 중에 100표 넘어갔어요. 그죠? 100표는 무조건 네, 넘어갔죠. 200명 중에 오, 택!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